사격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파출소. 사격 잘했어? 응? 가르쳐준 대로 했어? 안 할까봐. 네? 에이. 점수는 잘 모르겠는데. 응. 완사는 좀 잘 쓴 것 같아. 응, 잘 쓴 것 같아. 사업 때는 빨리 아, 써야 돼. 빨리 써는 기분을 하지 말고 처음에는 20초, 10발을 20초 정도 써야 되잖아. 그러면 제끼고 소재 190점이 안 될 거고 190점은 마스터니까 그건 안 되고 180점만 돼도 내가 커피 사줄라 했는데 커피는 안 되겠구만. 그럼 선다이 순경이 다음에 커피 사야 되겠어. 내하고 내하냐고 둘이. 네. 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분명히 쏘는 거야? 네. 오케이. 박수. 오케이. 지금은 배워가는 과정이니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 여름 강가. 하지만 그 평화는 일순간에 깨졌다. 바닥에 놓여있는 칼. 그리고 강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상한 사람을 보았다는 목격자와 강 위를 떠다니는 신발. 일단 119 순환 구조대가 현장으로 달려오고. 아무리 봐도 자살 시도 가능성이 크다. 일단 다리 아래로 내려와 목격자를 수소문한다. 소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위에 사정은 모르겠고 아까 낙하를 그냥 빵 터져서 그때 사람 보고 바로 119에 그냥 신고만 했어. 그 사이 투신자를 찾은 119 순환 구조대 바로 구조 작업에 들어간다. 1분 1초의 생명이 걸려 있는 만큼 신속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한다. 다행히 물에서 건져 올렸지만 아직 생사는 알 수 없는 상황. 내가 떨어진 우리 쌍강인 산대에서 어로 쪽에서 구조해가지고 옮겨요. 일단 구급차로 요구조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자양경찰서 대원들은 요구조자의 소지품을 수거해 파출소로 돌아왔다. 예예. 아 그래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요? 생명에는 일단 지장이 없는데 투신자 같은 경우는 폐에 물이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건 이제 지켜봐야죠. 그래도 목숨은 건졌다니 천만다행이다. 저희 혹시 뭐 가족이나 뭐 친구나 지인들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아 저희도 지금 방금 통화를 해봤는데 보호자가 지금 따로 없어가지고 일단 저희 할 건데 지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경찰들이 할 일은 소지품들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를 찾는 일이다. 젖어 있는 것 좀 드리기도 하잖아요. 안 좋은 일 겪으셨는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길 바라는 경찰들의 마음이다. 자살 시도 전엔 여러 징후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자살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거나 신변을 정리하는 행동을 할 때 불안해하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차분해진다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한강변 일대 순찰을 돌던 중 마을 하나 마을
출동 촉발하세요. 갑자기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생명의 전화로 살고 싶지 않다고 전화가 왔다고 해가지고. 또 자살 신고다. 이 달이 어디쯤에 있는 걸까? 빨리 찾아야 한다. 혹시 잠깐만요. 혹시 여기 전화? 저분이가 저분이시래요. 다리 건너편에 있는 요 구조자. 자살 의심 신고에 인근 경찰과 119까지 출동했다. 경찰들의 제지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남자. 아유, 위험해져, 위험해져. 아니, 왜요? 예, 저쪽에서. 아니, 알았어, 알았어. 만류하고 설득하는 대신 뒤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준다. 그 모습을 보며 햇병아리 경찰은 또 하나 배운다. 그 마음이 통해서일까? 남자는 결국 마음을 돌려먹고 순찰차에 몸을 실었다. 그냥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런 생각을 하실까? 그런... 근데 그게 힘든 순간이 있어도 지나고 나면 좀 그게 한순간인데 좀 안타까워요. 유난히 힘든 밤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아침. 하지만 아침까지도 출동은 계속되는데 신고자는 젊은 두 여성. 어떻게 어깨동무 하고 얘가 내 오른쪽에 있다. 내 어깨동무 하면서 얘가 내 손 지나면서 응? 제가 안 했다. 실수였다. 걘 어디서 헤어졌어? 남자에게 강제 추행당했다는 신고자. 네, 여러 군데 있고 그 거기 그 거리에서 그 사람도 인적사항 연락처가 뭐 있어?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이랑 나이랑 대학교 학번 이름은 아는데 당사자 이름은 모르겠다. 성은 모르고 이름만 알아. 이름만 안다? 일단 논란 신고자를 안정시킨 후 파출소로 이동한다. 이렇게 파출소에 도착하자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을 쏟아낸다. 만지는 여자 그 학번 안을 그냥 그 끝이야. 학번이면은 학번이니까 나이. 신고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가는데. 다른 그 어떤 사건보다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선다의 순경. 걔들 얘기에 준해서 최대한 수사를 해보려고 하는 거지. 진술을 마친 신고자는 일단 귀가 좋지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제 앞으로 생활하면서도 이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계속 마음의 상처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많이 좀 하는데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 예, 아무래도 이제 동생 같은 애들이니까 네 화가 나죠. 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선순경은 잡을 것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자들을. 그것이 바로 그녀가 경찰이 된 이유다. 그냥 저는 되게 처음이라서 무섭고 두렵고 하지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찍어봐야 머리에 손상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걸 다 지금 혀를 깨물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할머니 지금 거동이 가능하신가요? 할머니 다 이쪽 피세요. 힘이 없대. 99회도 살았지. 복 받으셨으니까 오래 사시죠, 할머니. 네. 이거 알코올로 쏟아간 거라도 따가울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완전 잃었어요. 지금 단체 잃었어요. 사람들이 급하다. 너무 색감 많이 너무 비교되잖아. 잘 선생님 순경한테 엄청 자중하게 하고 우리한테 말도 안 거는데. 제가 됐습니까? 대만 나만 사장이야. 나도 사장이 어찌로 묻는데. 이 총, 그렇지. 그렇지.